오늘은 백종원의 3대 천왕 맛집으로 유명한 대구 단골식당에 다녀왔습니다. 단골식당은 대구 칠성시장 안에 있어 따로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진 않는데요. 차를 가져오신 분들은 근처 칠성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면 편하게 오실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나와 오른쪽 길을 쭉 따라가 골목으로 들어가면 문구사가 보이는데요. 여기서 우회전을 한 다음에 또 길을 쭉 따라가 족발집이 나오면 꺾어 골목으로 따라 들어가면 휴, 겨우 찾았네. 숨겨진 진짜 핫플 단골식당이 나옵니다. 입구에 줄서 있는 많은 사람들과 문 앞에 잔뜩 붙은 블루리본 스티커부터 맛집인 걸 한눈에 알 수 있었는데요. 밖에서 기다리면서는 아주머니들이 석쇠에 굽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 기대감을 한층 더 높여줍니다. 빨리 와, 우리 들어갈 차례네. 내부 모습도 로컬 맛집의 느낌이 가득했는데요. 가격 또한 간장 불고기 6,000원, 고추장 불고기 7,000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간장 불고기를 시켰는데요. 불고기와 어울리는 정갈하고 깔끔한 반찬들과 함께 6,000원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 엄청난 양의 간장 불고기가 함께 나왔습니다. 우선 간장 불고기만 한입 먹어보았습니다. 아, 극락이다. 간장 불고기는 의외로 간이 엄청 세지 않은 달달하고 불향이 가득한 맛이었습니다. 특히 단짠단짠의 밸런스가 너무 좋아서 그냥 먹기에도 손색이 없었어요. 제발 밥위에 한 번만 올려서 먹어줘. 간장 불고기를 밥위에 올려 먹으니 포슬포슬한 밥의 맛과 불향이 잘 어우러지면서 정말 꿀맛 그 자체였어요. 특히 같이 나온 깻잎과 간장 불고기, 김치, 마늘의 조화가 환상이었답니다. 상추 무침이랑도 먹고 밥 없이 쌈 싸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즐기다 보니 순식간에 밥 한 공기 뚝딱. 너 내 밥도 빼서 먹었냐? 대구에서 안 가보면 무조건 후회할 오늘의 핫플 단골 식당 리뷰 끝. 추천하는 찐 핫플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